글쎄, 신중하게 영원히 신용증권, 신용증권리서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예,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열심히 하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저 아침에도 제가 김 센터장님 저 오실 거라고 예고를 해드리면서 저는 뭐 사실 가급적이면 우리 출연하신 분들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칭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신데. 근데 그 이런 말씀은 몇 달 전서부터 그리고 최근에 출연하셔도 하셨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에 그 특히 나스닥 기술주의 어떤 밸류에이션 상의 이격은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양상으로 보면 그 주식들의 낙폭이 가장 큰 것 같단 말이죠. 네, 네. 우리 시장보다도 지수로도 네. 훨씬 더 많이 빠졌고 네, 네. 뭐 중국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이 빠졌고 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 어쨌든 중국 3% 우리도 뭐 그만은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네. 미국의 확진자를 넘은 사망자가 나온 걸 감안해서 보면 네. 비교적 잘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은 좀 정책에 대한 기대를 이제 선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중국도 그렇고요. 근데 그래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국가의 성과가 예. 오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좀 덜 올랐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보다 예. 지금 유럽도 이제 장시작인데 예. 지금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나라가 뭐 1% 이상 0.2% 플러스권요.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탈리아는 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한 0.9% 정도 적지 않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나라들은 조금 차별적으로 네. 한국과 이탈리아는 한국은 덜 오르고 이탈리아는 조정을 받고 이런 것 같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지난 주말에 파월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오늘은 좀 아시아 금융시장에 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네. 다음번 FOMC에서 금리를 낮출 거라는 확률이 100%래요. 예, 이제 뭐 기정사실이 됐고요. 네. 한 50bp 낮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두 번 낮출 거를 한꺼번에 낮출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 이제 외국 최근 들어서 50bp 낮춘 적은 없죠. 한 번에. 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는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없었고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 증시에서 6거래일 동안에 한 4조 2천억 원 팔았습니다. 엄청 팔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을 외국인에게 92년도에 개방했는데 예. 지금만큼 팔았던 때가 2008년 1월입니다. 서브프라임 초기. 그러니까 예. 2008년 1월에 외국인이 많이 팔고 한국시장 흔들렸고 예.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흔들렸는데 그때 외국인이 6거래일 동안 한 4조 3천억 팔아서 가장 많이 팔이 두 번째인데 어우, 겁나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이탈리아면 그때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75bp 나눈 적도 있습니다. 네. 4.25에 3.5까지 나누고 네. 금융시장 흔들리니까 3.5에 또 3까지 예. 그러니까 75bp, 50bp를 2008년 1월에 이제 낮췄는데요. 그렇게 낮춘 다음에 이제 2008년 3월에 이제 뭐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 뭔가 조금 이제 안 좋으니까 많이 낮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연준이 금리 낮춘 효과를 좀 봤습니다. 시장의 예. 안정을 찾고 예.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긴 했지만 예. 그래도 그 직후에 또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나다가 2008년 9월에 리먼 파산하면서 이제 내려앉았는데 공교롭게도 한 12년 만에 이제 미국이 제 생각엔 금융시장이 25bp 인하 정도가 아니고 예. 한 50bp 정도 인하를 또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준금리가 얼마였다고요? 2008년도 초에? 그때 좀 높았죠. 지금 4% 때? 4.25에서. 네, 지금 1.5%죠. 지금 1.75죠. 1.75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인지로 따지면 뭐 그때보다는 3분의 1 수준인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갖는 두려움도 사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건데 정책 여력에 대해서 네. 만약에 크라이시스든 뭔가 큰 변동성이 왔을 때 네. 그때는 4%대니까 네. 75bp도 낮출 수 있고 또 50bp도 한 번 더 낮출 수도 있고 하는 정책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데 네. 네. 지금은 금리가 1%대고 네. 금리 외적인 부분으로서도 어쨌든 작년 말 이후에 계속 유동성을 더 늘리는 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양적 완화니 아닌지는 양적 완화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던 차기 때문에 네.
과연 시장이 이것만 바라보고 다시 베어마켓 내리를 할 수 있나? 좀 고민이 좀 되죠. 고민스럽잖아요. 뭐 1차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 50bp 낮춘다는 건 특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좀 있죠. 예. 사실 뭐 유일하게 그런 여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인데. 우리나라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예. 저는 한국은행이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금리 지금 1.25%인데 네. 뭐 미국이야 제로금리로 가고 또 뭐 마이너스 금리 이런 거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처럼 이런 약간의 이제 기축통화국이나 중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는 네.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외자 유출이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있겠죠. 예.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그동안 해온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면 추론컨대 한국은행은 한 0.75에서 1% 정도까지가 예. 마지노선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무슨 뭘로 표현했더라? 한국은행 총재가 실효 하한인가요? 예, 실효 하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뭐 아주 가시적으로 말했진 않았지만 네. 추론은 그 정도인 것 예.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뭐 금리라는 게 상황에 따라 뭐 낮추면서 어려운 거 이제 이겨내는 건데 네. 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5%에서부터 이제 카드가 예. 마지막 이제 한 번 남은 거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4월 달에 금리 낮출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2월 달에 한국은행 금리를 안 낮췄던 이유가 사실 1.5에서 1로 나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금리가 높아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이해가 예, 이미 낮죠. 다만 네. 이제 금리를 낮추는 거는 중앙은행이 뭔가 좀 이제 경제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의지, 건데 그런 걸 시그널.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예. 이제 우리는 카드를 다 썼죠. 왜냐하면 예. 금리를 낮춰서 문제가 될 게 아니고 될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글로벌 금융위 직전에 제로 금리 갔어요. 거의 양적 원화래요. 또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되는데 예. 한국은 사실은 이제 뭐 한국은 전부 다 그 정책 카드를 다 쓴 셈이고요. 네. 근데 유럽도 사실은 이제는 뭐 지표들이 제일 나쁜 게 유럽인데요. 네. 생각보다 나쁩니다. 올해 뭐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 기저효과 생각하면 유럽 경기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이전에서 뭐 경기가 안 올라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유럽은 금리를 이미 마이너스 금리인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 거냐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3월에 미국이 금리를 한 50bp 낮추면 네. 글로벌하게 저는 뭐 중요하게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나라는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재정정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정부가 빚내서 돈 쓰더라도 이자 비용이 잘 안 들거든요. 딴 때보다는 여유가 있군요. 여유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작년 4분기에 일본의 그 일본 정부의 순 이자 비용 지출. 네. 뭐 이제 일본 정부가 GDP의 국가 부채가 한 24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요국 1위죠. 예. 그 사람들이 국채에 대해서 이자도 갖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또 이자를 받기도 하고. 그렇겠죠. 거의 그게 거의 똔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 이자 비용이 제로란 얘기예요. 예.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니 그러니까 돈을 쓸 수가 있는 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유럽을 굉장히 눈여겨보는데 네. 뭐 일본은 계속해서 뭔가 해왔고요. 네. 유럽이 가장 나쁜 나라가 재정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예.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것과 정부가 재정을 쓰는 거는 조금 사회적으로 그것에 대한 수용도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제 중앙은행은 그 나라 경제에 예. 중립적인 심판자라고 하는 일종의 그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면 돈을 풀면 그 나라 경제 주체들이 그 금융 환경 하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정부가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충돌이 매우 심합니다. 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정부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 네. 너무 반발이 심하죠. 재정 건전도를 위배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네. 그들의 기본 철학은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요. 글로벌하게 이제 그 시장이 정부보다 많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설명하는 반쪽의 사람들은 왜 정부가 그걸 하는데? 그렇게 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전형적으로 저는 그런 시장주의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오바마 케어 왜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우리가 보통이 가진 약간 경제적 진보주의자들의 시각은 네. 아파서 병원 가는 건데 그럼 이거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미국의 민주당 경제적 진보주의자 굳이 따지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 같은 생각인데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야 내가 필요하면 내 돈을 가지고 생명보험회사와
내고를 해서 내가 계약하는 게 효율적이지 이걸 왜 너네가 해 주는데라는 게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 금리로 낙후하기 때문에 재정이 들어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하는 랠리 이후에 경기 사이클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건 매우 큰 철학의 충돌이기 때문에 네.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IMF 같은 데서 정부가 돈을 쓰라 재정을 늘리라고 계속 권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편으로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화정책의 한계가 네. 금리는 낮췄어요. 그 돈을 많이 풀었어요. 경제 주체들에게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그 환경에서 차입 비용이 낮으니까 알아서 해봐 했더니 네. 이게 실물로 간 게 아니고 이게 다 금융으로 가면서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실물 경제는 잘 안 올라갔거든요. 그건 사회의 양극화라는 거를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그런 구조잖아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정부가 원하는 데 돈을 꽂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60대 이상 일자리 만드는 거에 논란이 참 많잖아요. 네. 뭐 근데 그 정부가 그렇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꽂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재정 정책을 IMF가 쓰라고 하는 것도 네. 이게 금융자산과 실물경제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필요한데 쓰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죠. 진행 중이지만 예. 위기의 성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이 기본적으로 금융의 문제입니다. 네. 금융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물로 갔던 거고요. 지금 실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융의 문제는 중앙은행 금리를 낮추면 돈을 풀어서 해결이 되는데 네. 지금처럼 금융과 실물이 괴리가 있는 상황에선 제 생각에는 정부가 조금 나서주지 않으면은 이게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는 이 효과는 단기적이고 네. 장기화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올해 자산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1분기가 날아가 버리면 순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도 뭐 뒤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많이 좀 후퇴된 것 같고요. 네. 이제 정책인데 통화 정책만 들어와서는 저는 단기 반등 이후에 시장이 쉽지 않아 보이고 예.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바로미터는 저는 유럽이라고 해서 가장 나쁘고 예. 중앙은행이 돈 쓸 데도 없고 근데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한데. 근데 네. 이 재정이라는 게 네. 갑자기 뭐 우리도 이제 뭐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만은 아마 네. 정치권에서도 네. 추경 편성에 대한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이 항목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구성비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경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인 것 같고요. 회계연도가 있잖아요. 나라 살림살이에도. 네, 네. 그런데 유럽이든 미국이든 대부분 다 뭐 이 그 피스칼 이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네. 그게 획정되어지면 네. 뭔가 더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뭐 추경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저도 예. 그건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어떤 예. 그 기재로 그 재정 투입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릴까 이런 생각. 재정을 써야 된다는 데선 동의. 그리고 쓸 수 있어야지만 금융시장을 그 견인할 수 있을 거라는 데는 동의인데 네네. 그게 그 정치적인 합의의 산물일 뿐더러 네. 한번 합의해버리면 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추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로 따지면 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의 어마운트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네. 금융시장의 중요한 네. 요인이라고 할 수 네. 있는가.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예.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도 뭐 이제 유럽이 좀 중요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예. 유럽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저도 좀 공부해 봐야 되겠지만 예. 2018년도에 그 소위 그 이탈리아의 연정이 오성운동을 비롯한 연정이 이제 하고 했었을 때 이탈리아에서 아마 고속 큰 다리가 이제 붕괴가 맞습니다. 됐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성수대교 비슷한 얘기였는데 맞아요. 그때 이탈리아 연정에서 주장을 했던 게 우리 재정 적자를 늘리겠다라고 예.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뭐 추경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가 필요한데 돈을 쓴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나라들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5% 이상으로 확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엔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겠지만 예. 뭐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걱정은 유로존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재정 규율이나 서로 눈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GDP 대비 정부 부채도
제한돼 있고 예. 또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줄여야 되고 이런 대부분 게 있기 연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예. 돌파력도 좀 약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재정이 좀 들어와야 되고 IMF 같은 데서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거다라고 하는 건 매우 이제 확실성이 높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 예. 재정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어 가지고 이후의 과정은 좀 쉽지 않을 거다. 민간의 이제 자생성이 중요한데 아, 뭐 저 역시도 작년 말에 올해 시장 전망을 하면서 경기는 바닥에서 네. 좀 좋아지는 사이클이다. 이게 뭐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게 작년 4분기에 바닥 쳤으니 몇 달 좋아졌다가 이제 꺾일 거냐. 뭐 이런 게 사실 뭐 저희 생각이었고 네.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근데 1분 최근에 나오는 지표를 보면 생각보다 너무 나쁘네요. 예. 뭐 제조 PMI 뭐 이런 거 당연히 뭐 나쁘겠죠. 예. 뭐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지표 만들어지고 굉장한 후퇴가 있다 보니까 1분기는 굉장히 큰 폭의 후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GDP 성장률이 전분기 비한 마이너스 1% 정도. 그럼 뭐 한국은행에서 거의 뭐 예. 확실시된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20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분기별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게 6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기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성장이지 네. 마이너스 1%라고 이건 아니고 굉장히 나쁘고 예. 중국도 제조 PMI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 코로나19에 중국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확산되지 않았을 무렵에 대체적인 예.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시각이 뭐였냐면 아 이거 성장률의 악재인 건 사실이나 네. 이연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봤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각이 좀 사라지고 와 이거 상처 굉장히 심하게 줬기 때문에 네. 이게 이연된다 하더라도 어떤 생태계가 무너지는 공급 사이드든 뭐 수요 사이드는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성장률의 하락에 대해서는 뭐 기정사실로 보고 그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사이드면 사실 이 이익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을 기정사실하게 하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로 그러니까 이 지수라든지 또 개별 기업의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싹 다시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건지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의 더블 딥에 가까운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그게 글로벌 소비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중국이 1분기 성장률은 뭐 아주 엉망으로 나오겠죠. 네. 2분기는 V자형 반등입니다. 예. 예, 이렇게 떨어지면 2분기는 V자형 반등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기에 갉아먹은 게 예. 얼만큼 펜트업 디맨드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중국은 그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내구재를 잘 안 사죠. 예. 미국도 그렇고 내가 자동차를 살라 그랬다. 근데 막 세상이 어수선해요. 이게 안 사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자동차는 삽니다. 네. 근데 서비스업의 경우는 이게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희 회사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매년 2월달에 그 오대산에 산행을 하거든요. 이거 날라갔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직원도 많았지만 날라가는 수요입니다. 네. 뭐 친구들과 뭐 신년회 하기로 한 거 네. 날라가는 수요입니다. 졸업식 날라갔잖아요. 그런 게 다 네. 날라가는 수요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중국이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 비중이 높고 미국도 내구재 소비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뭐 물류라든가 온라인 뭐 유통 이런 건 도움이 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 양태는 펜트업이 좀 안 되는 쪽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분기 때 날려먹고 2분기 3분기 때 회복이 돼서 네.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유지가 되든가 아니면은 뭐 소폭의 하향이 되든가 기업 이익 전망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매크로는 작년만큼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이 섹터 단에서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 하향은 아직 본격화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할 수가 없죠. 예. 나누려고 하더라도 지금 뭘 보고 낮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1분기에 기업 실적 나오고
또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보고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 단에서는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섹터 단에서는 하향 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올해 작년 말에 봤던 것보다 이런 매크로 지표들의 총량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면 네. 시장의 경로나 이런 것도 조금 수정해야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깊은데요. 네.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통계청에서 만드는 데이터가 지금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 동행 지수가 있고 이 경기 동행 지수를 조금 앞서서 설명하는 경기 선행 지수가 있는데 최근 2015년 이후로는 사이클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네. 동행 지수가 선행 지수보다 먼저 고점을 찍거나 바닥을 채웠던 케이스들이 과거엔 없었는데 최근에 세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물 경제나 이런 쪽에 투자라든가 이런 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사이클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도에 바닥을 치고 이제 좋아졌으니까 이게 쉽게 꺾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검증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사이클 자체가 가진 신뢰도가 과거보다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PMI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이 선행지수나 이런 것도 바닥을 쳤으니까 좋아지기보다는 더블 딥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주가도 선행지수죠? 주가도 선행지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는 최근 들어 이 최대 낙폭을 보일 때에 반응을 마디마디마다 제가 이렇게 체감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2018년 1월부터 방송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낙폭이 강한 시장을 봤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2018년 2월 달에 미국의 빅스 지수 급등하면서 네. 그 테크니컬리 뭐 이렇게 뭐가 꼬여가지고 굉장히 네. 크게 한번 빠지고 이자율 뜨면서 네, 네. 그 때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2018년 10월에 또 크게 한번 빠졌죠. 네, 네. 그리고 나서 회복하다가 2019년도 8월에 또 급하게 한번 빠졌거든요. 네, 네. 그죠? 네. 기억 다 나실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번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은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 댓글이나 뭐 실시간 채팅창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이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우리 굉장히 학습 효과라는 게 있네. 네. 2월 달에 거의 멘붕이었어요. 2018년도. 아, 네. 그리고 2018년 10월에도 와, 그래서 제가 막 심야에 막 심야 방송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아,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또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런 이런 경험상 적어도 금융시장에 이 주식시장은 우리 시장은 뭐 원상 복귀고 네. 미국 시장이 그때마다 조정해서 샀으면 계속 먹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네.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좋은 진전인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 예. 아 이렇게 내성이 있네. 그리고 네. 막 그 요동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난 주말에 엄청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네. 저희의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가 굉장히 전보다 진중해져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렇게 봤는데 만약에 이번이 틀러버리면 네. 이번이 진짜 코렉션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이 돼버리면 어휴 이거 괜히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아팠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다를 거냐? 시장은 반복일 거냐. 참 그때 다른데 네. 길게 보면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강한 강세장이 한 10년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쁠 때 사실은 사는 게 맞았던 맞아요. 거고. 예. 근데 이제 늘 변곡점은 있어. 그때보다 주가는 더 많이 올라 있고 밸류에이션보다는 커져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엄격한 기준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뭐 저도 뭐 이게 뭐 잘 모르면서 말씀을 가져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 김 센터장님의 의견이세요. 저의 그 경로를 좀 말씀드리면, 예. 저는 긴 호흡과 상관없이 한 번의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예. 한 번의 기회는 지금 주식을 안 팔아도 네. 사실 코로나라 이런 거는 금융시장이 알 수가 없죠. 그냥 예. 저는 과거의 학습 효과대로 반응하고 네. 2월 초까지의 반응도 괜찮겠지 했다가 예. 다르니까 또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건데요. 예. 그 2000년대 들어서
경제 외적인 쇼크가 발생했던 게 크게 보면 글로벌하게 저는 다섯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001년에 9.11 테러, 네. 2003년에 사스, 예. 2009년에 신종플루, 예. 또 2011년도에 그 동일본 대지진. 그때도 예. 이제 글로벌 그 밸류체인 붕괴된다 네. 그렇죠. 이랬었죠. 예. 또 2011년 8월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예. 이게 이제 중요한 다섯 가지 이벤트고 2015년에 벌어졌던 메르스는 예. 글로벌 악재는 아니니까 빼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사실 뭐 한국은행이 금리 낮추는 건 주가와 거의 상관없는데 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건 영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다섯 개 글로벌 그 악재 범주인데 메르스는 한국의 유니크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깝고 예. 예. 그렇게 보면 그중에 두 번은 예. 단기 조정 이후로 추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그런데 예. 이제 그때는 주가의 절대 레벨이 낮았죠. 네. IT 버블 붕괴가 되고 3년 약세장이 진행이 되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스는 500포인트대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별량 2000 갔고 코스피 500 예. 그래. 예. 2009년 신종플루는 주가지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직후에 나온 거니까 네. 주가도 이제 올랐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세 차례의 경우 9.11 테러 그리고 또 동일본 대지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네. 일시적인 반등의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예. 납품이 진행이 됐는데 근데 추세적으로 주가가 못 오르고 반락이 됐던 세 번 케이스마저도 굉장히 강한 V자형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네. 떨어지기 직전의 주가 수준을 거의 회복하는 나중에 더 떨어지더라도 이게 다 정책의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이 금리를 50bp 낮추고 예. 한 번 정도 더 낮춘다 그러면 뭐 돈 풀리는 것보다 더 큰 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과 다를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정책이 먹힌다면 예. 정책이 발현된다면 그렇습니다. 네. 또 지금 뭐 연준의 그런 스탠스로 보면 이렇게 시장이 한 10% 빠지니까 막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막 얘기하고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 웃기긴 하지만은 그만큼 어떤 시장에 대한 위기감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V자형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이후의 경로는 재정정책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실물이 그전처럼 멀쩡하지 않을 거라는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고민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뭐 주가지수 빠진 거에 생각하면 한국 주가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네. 지금 전 홀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싸지도 않고 뭐 2000이라 그럼 13년 전 수준인데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일찍 나와가지고 너무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유동성을 푸는 거는 이게 뭐 이 미리 알고 있는 악재 이런 게 아닙니다. 돈 풀리면 그 자체가 자산가격 끌어오는 힘이니까요. 직접적인 거라는 예,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강한 반등이 있고 그때 재정정책이 들어올지 저는 뭐 지금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아서 이게 복구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데 벤트업이 있더라도 그런 걸 좀 생각할 시간은 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버티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대 그러니까 반등의 어떤 그 기울기라든지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좀 남겨두더라도 네. 지금 현재는 사실 반등 다운 반등도 없는 상황이죠. 특히 그럼요. 미국 시장은 네. 뭐 어떻게 보면 근자 한 10년 들어서 가장 단기 낙폭이 큰 네.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은 홀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1m 안쪽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 김 센터장님의 어떤 어감은 그렇게 뭐 더 사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인데. 뭐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네. 늘 주식을 갖고 약세장을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주식에 물려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뭐 민간의 자생력은 되게 약해진 것 같고요. 예. 이 다음에 사이클이 좋아지는 거는 재정의 힘인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중앙의 금리 낮추는 것보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예. 중앙은행의 플레이도 네. 2019년도 하반기에 보험적 성격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미국 연준에서 연속적으로 세 번의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네. 지금 낙폭이 있기 전에 미국의 지수가 가능했다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2020년을 보시죠. 사실 저는 제 개인 사견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2019년도 하반기에 김한진 박사님, 김일구 상무님하고 제가 빅히트란 책을 쓸 때 네. 저의 기조는 뭐였냐면 2019년도에 연준에 기대했던 시장의 바램만큼 2020년도에 그만큼 발현되기 힘들다. 그 변수는 미국 대선이다. 네. 예.
미국 뭐 우장창 하면 뭐 억지 춘향으로 따라갈지언정 보험적 성격으로 뭘 한다? 뭐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예를 들면 6월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가 각축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라고 압력을 넣어요. 네. 연준의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그때부터 시장이 북락을 했다. 네. 직전 2주 동안 일어났던 일이 만약에 6, 7월에 또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7월이면 미국 민주당 후보를 만들어지고 예. 그렇게 되면 연준이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예. 다만 1월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지금처럼 번지기 전에도 예. 1월 말에 연준 성격 자체가 굉장히 도비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예. 도비시해서 예. 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중앙은행 의존증이 너무 크고 중앙은행 해줄 거지라는 게 있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저금리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발을 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 잣대로 보면 야, 미국 금리 1.75면 얼마나 낮추겠어 생각하겠지만 네. 지금 유럽이나 또 뭐 그 일본 같은 데 보면 1.75 금리가 되게 높아 보여요. 한국보다는 높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 여력이 있다라고 예, 보는 거군요. 그리고 뭐 중앙은행이 너무 크고 또 중앙은행도 예. 그런 조바심이 너무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갈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 네. 또 하반기 이후로 대선이 본격화됐을 때 조금 뭐 연준의 운신의 폭도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는데요. 예. 뭐 지금처럼 이런 건수가 있을 때는 또 유감없이 또 그 해결사 본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게 정치적 고려보다는 금융시장을 비롯한 실물 경기가 망가지는 것들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그 책임 것 같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네. 결코 자유롭지 않고 네. 그것은 2008년도 2009년에 정말 엄청난 위기 국면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네. 어찌 보면 큰 그 시계열로 보면 긴 시계열로 보면 아직도 위기의 여진 속에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될 거냐라 그러면 저는 IMF의 권고가 맞다고 봅니다. 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산업생산이 100이었는데 예. 지금 93이고요. 예. 13년 지났는데도 실물경제 생산은 그때를 회복 못하는 겁니다. 예.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 직전의 산업생산을 100으로 보면 지금 103.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금융사이드에서는 돈이 돌고 네. 또 이 그 실물 쪽은 잘 안 돌다 보니까 예. 주주들과 월급쟁이들. 이런 어떤 또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의 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 저는 세상이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 시장 해결을 못한 거죠. 금리 낮춰서 돈 풀고 너네들이 알아서 했더니 자산가격만 올라간 거니까 네. 시장 해결 못하면은 그 뭐 아까 경제적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철학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정부가 해야죠.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재정으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구나. 유럽은 좀 너무 유로존이란 규율 자체가 네. 조금 많이 좀 옥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저의 지금 시점에서 예상을 말하자면 네.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의 스무스한 전환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 12% 종가 기준으로 네. 12% 장중 기준은 한 14% 코렉션을 네. 했단 말이죠. 통상 고점 대비 10% 넘어가면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그 기간 조정을 거칠 건지 아니면 더 큰 조정이 있을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자, 미국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었던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야, 애플 저거 샀어야 되는데 네. 아, 내가 왜 말을 안 들었지? 이런 분들도 불과 3주 전에 엄청 많이 계셨어요. 네. 그죠? 네, 네. 테슬라? 네. 와, 저거 한 달 만에 두 배 반 났는데 내가 보면 그거 지금 굉장히 큰 조정을 벗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국 시장을 보면 오늘도 제가 이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 형님, 지금 너무 싼 것들이 네, 많아요.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특히 뭐 음식료 이런 데 보면 뭐 제가 뭐 개별 기업을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PR5 뭐 이런 망하지도 않는 회사인데 네. PR5 뭐 이런 회사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센터장님은 아유 나스닥을 비롯한 기술주의 고평 이거 좀 보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네. 하셨잖아요. 네. 지금 한국 시장보다도 더 글로벌에서 가장 단기 낙폭이 큰 게
미국의 기술주고 네. 미국 나스닥이고 다우지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현금이 있는 분이다. 네. 그럼 한국의 주식을 사는 게 낫습니까? 지금은 소원성취 하십시오. 그냥 미국 주식 지금이라도 좀 사십시오. 이러고 싶으세요? 저는 미국도 배당주가 되게 많습니다. 예. 한국보다 배당을 연속적으로 주는 기업들이 많고 예. 좀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 배당은요. 좋은 기업의 경우는 배당권이 좋던 기업의 경우에는 배당을 한번 늘렸다가 줄이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네. 아, 우리 상황이 나빠지면 그렇죠. 시장에 알려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꾸준히 배당을 줬던 기업의 경우에는 배당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적은 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줄었다고 해서 배당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익이 많이 늘었다고 두 배 늘었다고 배당 두 배 주지도 않거든요. 진중하죠. 예, 한국이나 미국이나 배당을 꾸준히 주는 종목은 네. 그 자체가 뭔가 검증이 된 종목입니다. 네. 미국은 50년 이상 배당을 늘린 50년 배당을 준 게 아니고요. 계속 늘린 기업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네. 한국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기술주는 최근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장기 추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전 철학의 문제라고 봐요. 네. 예, 많이 오른 종목을 성장성을 보고 그걸 사느냐. 뭐 그런 것들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삐끗하면 30, 40% 조정 리스크까지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저평가 주식 중에서 꼭 배당을 주는 종목들. 예. 배당을 주는 종목은 이 저평가가 언제 해소가 될지 알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한 3%씩 배당을 받고 버티면 네. 은행에 예금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한 3, 4년 지나면은 한 번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은 나스닥의 성장주 쪽으로 지금이라도 싸들고 가는 거는 저라면 안 그러고 경계해야 된다. 예, 저라면 안 하겠다. 예,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한국의 저평가 종목인데 이 저평가가 언제 해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당이란 개념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이 그 범주를 미국으로 넓히게 되면 네. 미국은 뭐 배당주의 범주가 너무너무 또 많으니까 그렇죠. 좀 기술주보다는 배당주 중에서 조금 대안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미국 시장의 낙폭이라는 게 네. 물론 이제 모티브는 네. 촉발한 거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미국 쪽으로의 확산이 예측되는 바 빠졌는데 일부 투자자들 제가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아 형님 그거 미국에 저도 이제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의 그 예방이라든지 방역 혹은 확진자를 가려내는 그 시스템 자체는 우리하고는 천양지차잖아요. 비용도 자부담이고 비용도 뭐 1인당 4천 불씩 뭐 들고 그런다. 그거라기보다는 사실은 밸류에이션 부담 혹은 연준의 정책 여력이 전 같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그렇게 낙폭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이게 세계적인 대유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릴 때에 있어서 네. 다시 그 랠리를 했던 이 기술주가 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시장에 대해서 일단 제껴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김센터 사장님도 저도 뭐 그런 그 노선 안에 있죠. 뭐 그렇습니다. 예. 제 견해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너무 많이 올랐고 예. 또 이 잘 나가는 성장주와 재미없는 가치주의 수익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뭐 망고의 진리는 없지만 예. 그래도 진리에 가까운 거는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면 그게 좁혀지는 저는 수익률의 평균 회계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기술주의 끝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전 사실 뭐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규제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오른 종목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논리의 축선상에서 한국 주식을 고를 때요. 네. 제가 아까 뭐 음식료도 얘기하고 음식료를 사실한 말씀 아니고 이 고를 때에 자, 생태계상 그 미국의 그러한 주식들의 랠리를 하지 않으면 이 주식이 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네. 혹은 IT 하드웨어 그게 뭐 예를 들면 반도체가 됐던 뭐 혹은 또 뭐죠? 폴더블이 됐던 5G가 됐던 이런 류의 순환적으로 랠리를 했던 이런 류의 주식들을 사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걸 안 싸거든요. 예. 별로 안 쌉니다. 한국 시장이 예. 뭐 미국보다 고평가 정도가 덜하지만 예. 물론 거의 다 뭐 제가 받고 있는 주식들이고
또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이런 데 제외하면 사실 배당도 많이 주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배당이라는 게 그 자체가 꾸준히 준다라고 하는 건 내구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저평가 종목을 고르시는데 이 배당을 꾸준히 좋았던 종목들 예. 뭐 그런 것과 뭐 유보율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예. 저는 뭐 그런 범주들이 너무 싼 게 좀 많아서요. 예. 좀 뭐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 그게 좀 이기는 국면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그 말씀은 지수에 베팅하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근데 조금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도주가 꺾이면 예. 그럼 못 올랐던 종목이 올라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의 기술주가 글로벌 증시 랠리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꺾이면 일단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리셋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주든 한 번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뭘 사야 되냐라 그러면은 조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패러다임이란 게 뭐 이제 성장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기와 소외가 이제 바뀌는 이런 국면에서 소외된 종목들에서 대안을 찾는 게 저는 그 소외주들이 예. 지금 바로 반등할 거란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니죠. 리셋이 예. 있을 테니까 예. 살라면 만약에 사신다면 그런 쪽을 사자. 예. 그리고 또 그걸 견딜 때 배당이라고 하는 게 뭐 금리도 낙고한데 3% 정도 배당 받으시면서 그 기간을 좀 견뎌낼 수 있는 또 동기가 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이. 그러니까 꼭 그럼, 배당을 그러면서도 물론 시장이 바로 반등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되시면 그냥 현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시는 게 낫겠다. 저는 뭐 올해는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 뭐 주식뿐만 아니라 많이 올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좀 잘 돈을 잘 보고 가지고 계시면 또 자산 가격이 또 제자리 찾아가면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 이제 보면은 참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예.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좀 안 깨지고 네. 또 안 하는 것도 저는 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잘 애매하면 안 하는 것도 투자죠. 뭐 돈이 어디 가나요? 네. 그래서 조금은 올해는 그렇게 예. 뭐 올 초 뭐 지금 시장이 전 한 번 더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예. 연초에 또 그런 워닝이 예. 시장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닙니다. 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 진일보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네. 그렇거든요. 상당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의 어떤 습관이나 투자 철학이나 이런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으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좌절을 겪으면 아, 투자 진짜 이거 조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아유, 이건 내 운명이 아닌가 봐.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걸 잘 넘기셔야 돼서 제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아, 왜 이렇게 저 양반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계속 치열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또 그런 거에 답하는 게 저희 또 업인데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한 가지 요청만 더 드릴게요. 워낙에 독서량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럴 때는 사실은 공부를 좀 하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사실 이럴 때 막 어려운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왜냐하면 외출도 못하고 약속도 다 캔슬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송 보는 거 말고 조금 이렇게 이럴 때 좀 시간을 보내면서 축적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 한 권 두 권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한번 투자서로 예. 말씀드릴까요? 예. 투자도 예. 괜찮고 뭐 투자서는 저는 예. 뭐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 참 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 관한 생각, 투자에 대한 생각, 투자에 대한 예. 생각. 그 책은 뭐 크리스찬들이 예. 성경 말씀과 같은 여러 가지 투자의 경구가 예. 저는 그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 투자에 대한 생각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소설 같은 거는 저는 정유정 작가 꽤 오래전이지만 7년의 밤 같은 것도 그냥 보실만 그래. 할 것 같고 그 최근에 뭐 드라마인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나왔죠. 저도 읽었는데 좀 섬찟한데 섬찟하지만 네. 또 재밌지요. 그리고 또 네.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네. 달리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 있는데요. 네, 네.
아까 투자 말씀하신 전 투자는 평생 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약세장이 오면 깨져야지 어떻게 그거 벗어나면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또 견디고 네. 이 달리기를 하면서 이 소설가가 직업으로서의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달리기에 대해서 무슨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그건 못 읽어봤습니다. 한번 예, 제목이 책입니다. 제목이 아, 달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한 가지인가 저 네. 기억이 잘 안 뭐 나네요. 예. 무라카미 하루키 치고 그 표제어를 달리기로 치면 나오겠죠. 예, 예, 두 권 쓰진 않았을 테니까. 예. 아유, 투자에 관한 생각. 예, 그 책은 꼭 권해드리고 꼭 싶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 7년의 밤 그리고 예.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죠. 달리기에 대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수필입니다. 이런 예. 책들 한번 여러분 시간이 좀 허락하시면 너무 시세 그리고 에, 아주 막 전해져 오는 확진자 수 또 미국의 어떤 상황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조금 축적의 시간을 예,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아, 이 뭘 좀 더 하면 좋을까 해서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전략가 이런 분들 저희가 충분히 모시잖아요. 그런데 실전에서 정말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싶어서 제가 한 두어 분한테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주신 그 기관 투자가도 좋고요. 또 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제가 섭외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짧게나마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 못 나오시면 전화로라도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에, 바라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일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써주시면 그런 분들 제가 열심히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열심히 섭외해 볼게요. 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라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심란하실 텐데 아,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